네, 떡국 열차 이규 씨. 이규 씨는 바람둥이 시즌 2. 네. 지난 주에 저희가 사실 뭐 카사노바라든지 돈 후앙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바람둥이들을 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까 저희가 바람둥이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로 어떻게 마무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송강정철 정도는 끝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죠? 근데 바람둥이니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바람이니까,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람둥이. 예, 어떤 사람들이 좀 나오는지 예고 좀 한번 해주세요. 정박이 좀 준비해 온 것 같던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오늘 누굽니까, 바람둥이? 아니요, 제가 이제 바람둥이 조금 더 그때 찾아보니까. 네. 우리가 신라 때 성풍구속이 자유분방했는데. 예, 예. 그걸 우리가 안 다룬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 네. 누굽니까? 그 우리 미실 아시죠, 그때? 미실 고현정. 예, 네. 고현정 씨 나왔던 미실. 네. 그 미실에 남동생이 있었더라고요. 남동생. 예, 네.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로도 유명했던 미생. 미생. 이름이 미생. 예, 봐도 경우로는 뭐 완생의 반대말로 아직 살지 못했다는데 여기는 그냥 그때 미실이니까 뭐 같이 돌림줄 쓴 것 같아요. 미생이라고. 아, 네. 스마미생. 아리가또. 자, 미생이 어느 정도 바람을 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래 이제 누나가 유명했잖아요. 미실이. 네. 그러니까 미실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던데 뭐 어떤 설에는 색공이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색공? 색공이 뭐냐니까 우리가 여색 할 때, 네. 색깔 할 때 색자 있죠. 네. 그리고 공자는 이제 뭔가 강제로 낼 때, 받친다. 공출할 때 하는 거.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왕의 자손을 받기 위한 시바지죠. 왕실 전용. 시바지요? 예. 이제 시바지 역할을 했대요. 이 미실도. 본래 그걸로 하나의 어떤 출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 미실이 워낙 이제 완전히 프리섹스의 여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만큼 자유분방하게 살았는데. 고현정이? 고현정이 아니고 좀 명예훼손입니다 지금. 아니니까, 그런 발언? 아니 그러니까 고현정 역할, 드라마에서 고현정 씨의 역할을 했던 그 미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이게 뭐 남매가 장난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동생은 이제 어느 정도냐? 바람둥이로서 이제 바람둥이 조건 있잖아요 저번에. 오는 여자 절대 마다하면 안 되고 가는 여자 잡으면 안 되는데 일단 또 그 성격적인 자질 말고도. 일단 외모가 훤칠해야 되고, 그쵸. 음성이 좋아야 되고, 네. 또 이제 여성을 꼬실 수 있는 컨텐츠가 아주 풍부한 언제 어떤 계층 여성을 만나더라도 언변도 좋고, 예, 소통을 할 수 있는 예, 언변도 좋고, 풍채도 좋고, 네. 그러니까 아주 매너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네. 보면 다들 반하게 됐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워낙 인기가 많고 한번 눈만 마주치면 다. 넘어간다 이런 정도. 눈만 마주치면 그냥 자꾸 넘어지고 졸리고. 네, 그렇죠. 기면증이에요. 뭐 그게 자꾸 졸리니까. 자꾸 자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오죽하면 어디서요? 예? 어디서? 아니 길바닥에서 이렇게 졸리니까. 눈만 마주치면 졸린 걸 어떻게? 그렇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이 천간성이라고 불렀다고. 천간성. 천간성이 뭐예요? 네, 그 뜻이 뭐 이제 한마디로 하늘의 별자리 중에서 좋은 의미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간사하고 음탕하고 안 좋은 걸 상징하는데 워낙 이제 스타는 스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음탕한 스타다 이 말이죠. 스타다 하늘의 별 같은 스타인데 좀 하도 사고를 많이 치는 스타다 뭐 이런 뜻이죠. 사고를 많이 치는 스타. 네, 그러니까 뭐 온갖 출신의 여성을 다 건드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여성을 건드렸냐면 이게 또 춤을 잘 췄나 봐요. 아 미생이. 네, 그러니까 춤을 잘 추다 보니까. 심지어 공주들까지 건드렸나 봐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진흥왕이 격노해가지고 네. 이 사실을 뒤에 보고받고 네. 완전히 처벌을 해야겠다. 완전히 이제 혼꾸녕을 내겠다 했는데 이 또 누나가 또 수습을 해주는 거예요. 아, 미실이. 그때 당시 아무리, 미생은 그 지위가 뭐였어요? 특별한 지위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나름 이제 누나가 워낙 잘 나가니까 이제 기본적인 뭐. 뭐 좋겠죠. 집에 계속 뭐 하나 있었겠군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주까지 건드리고 해도 왕도 어쩔 수 없이 봐주고 하니까 뭐 아무도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주뿐 아니라 심지어 이제 바람둥이들은 또 이제 편을 지어가지고 바람을 피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70년대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게 칠공자라는 칠공자. 그룹이 있었잖아요. 재벌 기업 뭐 한국일보랑 뭐, 뭐 예전에 무슨 건설 저 리비아 같은 건설 회사의 무슨 그 이세들 뭐 이래가지고 시모씨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시모씨. 시모씨가 누구예요? 고도 나왔잖아요. 아나운서하고도 뭐 최모씨. 어떤 최 누구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자 그냥 넘어가. 자 조심합시다. 또 걸리면 안 되니까 편집 그런 사람도 돈이 많아서.
우린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당신 저 권력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자제들이 모여가지고 네. 어. 온갖 짓을 다 저지르고 다녔죠. 네.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 칠공자로 불렀는데.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바람둥이들은 반드시 그렇게 또 이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붙어갖고 또 집단으로 바람을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당시 어떤 당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두. 어, 그 사람의 처가 부인이 네. 아주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유부녀까지 건드렸구나. 네, 그 동류태자인가? 동류태자라는 사람하고 같이 네. 갔대요. 하도 예쁘다니까 한번 얼굴 보러 가자. 동류태자 아니에요? 동류? 동륜인가요? 전륜, 동륜. 동륜, 어,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디 가세요? 뭔가 아니, 뭐 그런 감. 건 그때 좀 읽은 게 있어서. 어, 뭐 그런 것도 열심히 읽으셨어요. 네, 열심히 그 레슨 받으셨나봐요. 정범님의 자료를 반박할. 그니까요. 아, 보충해 주세요. 서플먼트. 네. 나! 이런 사람이! 저는 정박하고 항상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는 적이셨잖아요. 라이벌이었잖아요. 이제 대체제에서 보완제로. 그래서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당두의 처를 만나러 가서 네. 당두의 처를 불러냈대요. 뭐 그러니까 또 안 나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안 나가야죠, 사실은. 안 나가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대단하셨나 봐요. 어. 뭐 또 관심 있었나 보죠. 아, 네. 신화의 스타가 자기를 보러 왔다니까 그래 나도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만나러 갔어요. 네. 그 만났는데 진짜 이게 너무 황홀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륜태자하고 둘이 번갈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원나잇 스탠드를 했다. 아, 진짜요? 그 이게 저번에 말씀하신 소리 좀 그렇게 된. 번갈아.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번갈아가면서 동침을 했다. 근데 이런. 번갈아가면서가 아니고 아마 같이 했겠죠, 그죠? 그건 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건 잘 제가. 대단한. 예, 그래서 참 이 대단한 히데이 카사노바였다고. 진짜 합니다. 그러네요. 와. 그 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예, 그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근데 그래서 일선에는 중국에 사신이 와가지고 네. 이제 이 사람을 만나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 중국이 인구가 많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고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희대의 걸물이다 이렇게 정말 중국에서도 인정을 해줬구나 세계적으로 네. 인정한 네. 우리가 인구 아무리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어, 근데 수양제 6만 명이었는데? 아이,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하는 그쵸. 거고, 이 사람을 딱 만나면 이, 네. 뭔가, 우리가 말하는. 매력으로. 예,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사람을 촥 감아시키는. 저기서도 자기 혼자 사는 저 모습 뭐야 도대체? 소프트 파워라잖아요. 하드 파워가 아니고. 그 톰 크루즈 같은 느낌이네,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리차드 기어? 그렇죠. 어, 리차드 기어. 그렇죠. 매튜 맥커너이. 다 하나씩 했다. 여기 살았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당시 신라 같은 경우가 요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경주 남산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도 많고. 네네네네. 남산이 일종의 요즘 치면 아베크족의 아지트였다는 거예요. 아하.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절 같은 데서 황룡사가 요즘 치면 당시 한 70m 높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아.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라가 요즘 치면 그 당시 17만 호, 삼국유사에 보면. 네네. 그럼 인구가 한 3명, 4명만 쳐도 그 인구가 70만, 50만 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 5대 도시 하나였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고려 때도 왜 개성이 엄청나게 큰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와 같이 그쵸. 무역을 하는 곳은. 실크로드에 완전히. 사람이 많이 네. 이제 많아지나 봐요. 네. 지금의 어떤 홍콩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 남산에 나오는 이제 무인 석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보면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생목인들이 처용도 나오지만 진짜 그 사람들 딱 그 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완전 보디가드도 하고 완전히 믿음직한 거죠. 이제 신라 귀족들을 지켜주고 또 그 사람 잘생기고 이제 인물들이 이제 워낙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처용가 나오듯이 그럼 꼬시고 이제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애들은 대부분 다 보면 이제 권력을 가진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양반이거나 네. 뭐 물론 예전엔 평민 아니면 천민들의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진 않았겠죠. 자기들끼리 묻혀서 갔을 거고. 네네. 그 중에 보면 왜 충선왕 왕하고 왜 충렬왕 얘기하시죠. 부자지간. 아빠와 아들이. 그러니까 충렬왕이 아버지면 충선왕이 이제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왕자일 때 아버지한테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줘요. 네. 과부를. 네. 수창원비 김씨를 소개시켜주는데 충렬왕이 반해가지고 이제 부인으로 삼아요. 네. 그러다 이제 충렬왕이 죽잖아요. 네. 죽어가지고 그 장례식 치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뒤에서 슬쩍 손 잡았구나. 네, 그래서 둘이 손 잡고 또 다시 이제 숙창원비 김 씨가 풍선왕의 또 아내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신하들 사이에서도 아. 충선왕을 굉장히 욕했대요. 폐륜이다. 아, 폐륜. 폐야, 이건 아닙니다. 전하. 너무 예쁘잖아. 아니 예쁘고 아닌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아버님 선대왕의 그 예? 왕비를 그렇게 아내로 삼으신. 예전에도 이런 일이 많아. 아이, 그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이거 다시 돌리세요. 물리세요. 안 돼. 아니, 예뻐봐요. 뭐 얼마나 예쁘다고 그럽니까, 지금. 평생을 약속했단 말이야. 이, 예? 평생. 벌써요? 그럼. 그냥 네가 나서서 좀 막아놔야 돼. 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누구? 지금 저 정몽준이. 우타기 같은 애가 어제 찾아왔던데. 우타기를 쫓아내. 지금... 예. 아이, 그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너는? 저는 얘. 얘 죽여라, 얘. 예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네. 너무 몰입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막 여기 열기가 훅 끄네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실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래. 네. 저번 주에 이게 좀 우타게 탈로가라고 있었잖아요. 왜? 탈로가. 그러니까 늙음을 탄식하는 시조를 지은 사람. 아, 탈로가. 네, 탈로가. 그 사람이 진짜 상소문을 올리고 그 앞에서 왕한테 직언을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에라이 씨 이러면서 더러워서 이짓 안 한다네. 내가 네 있는 자리에 이거 오줌을 눌러봐라. 그렇게 해서 맞아 죽었겠죠. 맞아 죽었겠죠. 그렇게 쫓겨났고. 아 그리고 왜 몇 해 전에 한번 했었는데 네. 동성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왜 이만이란 내시랑 정을 통한 그러니까 방석의 부인이 네네. 그러니까 세자빈이잖아요. 언제적 얘기죠, 그건? 조선 초. 아, 조선 초. 태조 때 얘기죠, 태조. 아, 태조 때. 세자빈 유 씨하고 내시 이만이 정을 네. 통했다는 거, 그, 뭐, 얘기 한번 뭐, 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세자빈은 폐서인되고 네. 이만은 이제 차명에 아, 처해졌다. 네네네네. 방석이 그때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네.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 얘기는 들으셨죠. 아, 뭐, 11살인가 9살인가 뭐 그랬던. 예. 네. 아, 그러면서 왜, 내시도 왜 그 성생활을 한다. 네. 가끔씩 왜 했죠. 잘랐는데 저기 그게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아,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아직 바람둥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잘린 얘기 또 가슴 아픈 얘기 왜 또 꺼내십니까? 그러니까요. 겨우 이제 상처 좀 아물고 있는데 미안해요 그러면 다시 그분들을 또 무덤에서 끌어내고 있어요. 알았어 그러면 궁녀인데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후궁인데 네. 남자를 탐하다가 이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를 탐하다가 예, 예. 덕중이란 후궁인데 덕중 세조의 후궁이었어요. 세조 아, 세조 무서운데. 세조. 이 사람은 처음에 송중이라는 환관한테 네.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들킨 거야 그걸. 누구한테 들켰어?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전달하는 궁녀가 알려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유 의리 없네 의리 없어. 네. 그래서 후궁에서 무수리로 내려오는 거야. 야, 진짜 창피하겠다고. 창피하죠. 참모총장이 이등병 됐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조가 안 찾아오니까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귀성군 이준이라고 네. 왜 저기 세조가 이시에 난할 때 평정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시에 난을 공을 저기 진압하잖아요. 그래서 28살에 영의정에 오른 사람입니다. 아, 누가요? 귀성군 이준. 이준이라는 사람. 이준? 예. 네. 그러니까 조카죠. 세조의 조카 네, 정도죠. 조카죠. 28에 영의정이 오를 네. 수 있어요? 공을 그만큼 세우고 세우... 왕족이고 하니까 막 왕이 내가 세조가 시키는 와 아니 아,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네. 말씀드렸지만 이시에 난 때 왜 네. 신숙주하고 한 명이가 구속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내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이시에가 네. 먼저 난을 일으키면서 병마사를 죽여요. 도병마사. 네 그쪽에 절도사를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절도사를 죽이면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도성에 있는 신숙주하고 한 명이가 결탁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귀성군 이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나 보더라고 저기 아까 말했던 미생처럼 그러니까 뭐 여자한테 한 번만 가면 다 여자가 꾹뻑 주는데요. 뭐 잘생기고 뭐 무술에 출중하고 또 이제 왕족이고 영의정하고 뭐 완전 뭐. 그래서 이준한테 이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무술이 주제.
피가 뜨거우신 분이네. 그러니까 열정적이다. 떡중이라 내가. 그런데 근데 이 제가 볼 때는 이준이란 얘도 참 나쁜 놈이에요. 네. 그럼 쥐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잖아. 영의정까지 갖다 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저 아버지한테 또 보여준 거야. 얘가 이렇게 편지 썼는데 어떻게 하냐. 남자답지 혼자 못하다.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이 아버지가 또 이명대군인데. 되게 못생겼었나? 그 여자가? 근데 세종의 후궁인데 설마 못생겼는데 데려갔을까? 아닐 거 아니에요. 이준이 눈이 워낙 높았겠죠. 아, 눈이 높았나. 대왕 대비가 골랐을 수 있죠. 못생긴 애로. 그러니까 후궁을 어떻게 골라요, 그거는. 후궁은 자기가 고르지.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간택은 이제 스스로. 아, 그래서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명대군이 세조한테 가서 일러바친 거야. 아, 이거 무슨 큰일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연애 편지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래가지고. 세조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 가만히 안 있겠어요. 저때도 연애 편지 써가지고 내가 무지를 낮췄더니 미쳤나 이게 이런 거. 가가, 가가. 가, 없애라. 그래서 개 죽였잖아요. 죽었어요? 예. 네. 아~ 편지 두 번 잘못 써서. 어. 아, 너무 안 됐다. 그리고 이준은 또 용서해주고. 근데 아~ 결국 저 이준도 끝이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신숙주가 네. 이제 세조가 죽고 네. 세조가 이제 장남은 예전에 세조 2년 때 죽고 차남이 이제 예정이 등극을 하잖아요. 근데 네. 나이가 어리고 할 때 신숙주가 이제 당시 이제 정성 이제 총 정권의 책임자인데. 네. 이거 잘못하다가는 또 삼촌 조카잖아요. 자기 이제 세조가 단종을 죽였듯이 그동안 이준이 워낙 힘도 세고 다른 사람도 많고 공도 많고 이러니까 혹시 얘가 또 영모의 조카를 어린 조카를 제끼고 자기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신숙주가 남이하고 이준을 몰아가지고 그냥 쫙 그냥 정치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다 죽이죠. 원한도 일단 있었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좀 있었을 거고 결국 끝이 안 좋았죠. 어. 그래서 세조가 나쁜 놈이란 게 저런 부분들도 또요? 있어요. 왜냐하면 신숙주하고 이런 애들하고 원상제라고 삼정승이 모여서 합의를 하게 한 거예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자기가 죽기 전에. 아, 그러니까 예정이 이제 그렇겠죠.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얘가 되면 진짜 주변에 친척들이 많으니까 아. 진짜 자기처럼 쿠데타를 일으킬 줄 모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방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원상제라고 해서 삼정승이 합의를 해줘야지만 일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결정 못하게 하고. 아. 야, 열심히 진짜 공부하시는데요. 나름대로 뭐 그게 또 후일의 어떤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억울하게 죽잖아요, 이준이라는 애는. 근데 이제 신숙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두 번이나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인 쿠데타를 자기가 결국은 다 처리를 수습하고 아주 민원한 역할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정치적 안정이라든지 왕실에 이거는 아주 한마디로 업무가지만 책략과 업무가하고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떤 정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아주 뛰어난 좀 냉정하고 냉혹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죠. 하여튼 그 신숙주도 나쁜 애고. 오늘 나쁜 애 특집이에요. 아, 저는 그 무술가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죠. 그러니까. 전 진짜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겼을까.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뜨거운 피를 가진 우리 조상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그렇죠. 그때도 뭐 연애라는 거에 뭐 다 목숨 걸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진짜. 아, 이옥이란 정조 때 사람인데 네. 안평대군의 자손인데 안평대군 자손이면 뭐 문무를 겸비했죠. 문인이었다가 이 집안이 중간에 무인으로 바뀐대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노론이 정권을 잡고 있을 텐데 소론 소북이라서 북인 쪽 굉장히 이제 불우하게 살던 사람인데 글을 굉장히 이제 왜 부어체에 가깝게 적은 거예요. 문체박정이라고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잡스러운 글을 쓰는 사람들을 이제 왜 다시 청소했습니다. 청소 한번 했잖아요. 아, 문체반정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글씨가 난잡하다고 해서 순정하지 못하다. 과거 시험을 못 치게 하는 정거라고 있대요. 정거도 당하고 또 벌 받을 때 왜 너 감옥에 갈래, 군대 갈래 이런 게 있대요. 그게 충군이래요. 두 번인가 충군도 당했다고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파란이 많았다 그죠, 파란. 근데 이 사람이 지은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심생이라는 사람에 대한 건데 네. 그 심생이 이제 길을 가다가 여자를 본 거야.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반한 거예요, 이 여자.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에요. 반해가지고 그 집을 매일같이 담을 넘어가서 저기 사귀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가 안 만나주다가 이제 너무 이렇게 자주, 너무 진실되게 오니까
그 이제 담을 진실되게 넘으니까 성심성의껏 넘으니까 성심성의껏 담 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월담하기가 땀 흘려가면서 그리고 사실 맞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집은 중인 집안인 거예요. 여자 집안은 신분도 다르고 끝내는 이제 여자가 마음을 열고 이제 잠자리를 허락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귀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이 심생이의 부모가 네. 그걸 알고 너 이제 과거 시험 해라 절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억지로 이제 부모님 말을 어기기 힘드니까 절에 들어갔대요. 절에 들어가서 이제 연락이 안 된 거야.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그 여자 집에서 이제 전갈이 왔대요. 자살했다고. 어 소름 돋았어. 어 깜짝이야. 왜? 어, 왜 소름 돋았어? 왜 소름이 돋았지? 그냥 몰입해서 들은. 어 너무 몰입해서 너무 상상하면서 들었나. 그러니까 여자랑 사귀게 됐는데 그 남자애한테 장인 장모가 너 과거 보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이제 아니, 자기 엄마 아버지. 자기 엄마 아빠가. 어. 그러니까 사귀는 걸 보고 이제 어, 저기 주민 집안이니까 네. 이래가지고 저런 천한 것들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일종의 쫓아보낸 거예요 절로. 그래서 여자 연락이 끊겼는데 그게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너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여자는 진짜 어. 안 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줬는데 그러니까. 주자마자 이렇게 그치.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찔러가지고 그래요. 마음을 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잃고 어떤 사랑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예언이가 있어. 원래 소름이 자주 돋아요. 아니 아니에요. 평소에도 소름이 너무 자주 도는 애예요. 어, 그 여자 너무 진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또 아니었으니까. 근데 아니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해도 죽으라고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나 못하겠다고. 근데 그러면 끝이 안 좋죠 또. 네. 그쵸. 반항의 결말은 항상 비참하게 귀결되죠. 근데 이 남자가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었네, 식었어. 좀 그런 거였죠. 그런가 네. 보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가서, 몰래 가서. 그렇죠. 절, 거기서 뭐, 못 가게 막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세사도를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애가 나쁜 놈이네. 제가 볼 때도 그래. 이거는. 변심한 거예요. 그걸 느낀 거겠지, 여자가. 오늘 컨셉을 확실히 바람둥이 특집이에요. 나쁜 놈 특집이에요. 아니, 얘도 바람둥이죠, 심생도 어떻게 보면.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 그럼 또 다른 바람둥이 얘기해 줄게.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왕자예요, 왕자. 왕족?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들. 화이군 이영이라는 사람인데. 화이군? 예, 네, 알아요? 화이군은. 화천군 얘기하지 말고요. 전혀 처음 들어보셨죠? 하도 아들이 많으니까, 뭐. 하도 화이군이 사실은 한글 창제에 상당한 역할을 알게 모르게 많이 했어요. 알게 모르게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빠져나가신 거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화이군이 역할이 컸습니다. 맞아요. 네. 초요갱이라는 이제, 그 첩하고 이제 놀아난 얘기인데. 말도 꺼내지 마세요. 한글 창제율은 하여튼 말도 꺼내지 마세요. 네. 이제 이 사람은 그 궁녀 강씨가 있었는데 강씨 그러니까 소원왕후라고 세종의 정비가 네. 있잖아요. 진짜 부인 네. 첫 번째 부인 소원왕후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소원왕후가 얘를 넣어준 거야 궁궐에. 아 궁녀로 처음에. 아, 궁녀로. 그러니까 궁녀로 넣어줬는데 세종대왕이 지나가다가 어 야 너 네, 마마. 나 너 찜했어. 너 나랑 사귈래? 이렇게요? 아이고, 찜나기네. 꼬꼬댁? 그래서 후궁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 씨가 낳은 애가 이제 화이군 이영이란. 아, 애까지 낳았어요? 응, 잤으니까. 그래서. 잔다고 바로 애 나옵니까, 이게? 많이 잤겠죠. 네. 그리고 왜 여러 시도 끝에 저기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왜 한 번만 잤는데도 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한 번 잡아도 애 생기는 거. 예전에 참 그 입덧을 자주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뭐 딱 한 번 그렇게 아니,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의 애가 18명인가 그렇잖아요. 풍류객이라고 하면 왜 안평대군을 치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렇죠. 바람둥이는 얘를 친대요. 화이군.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마음에 드는 기생이 있어가지고 남장을 시켜가지고 경복궁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기도 했고. 아 여자가 막 함부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창의적이다. 사고는 많이 친다 그죠? 다 연결한 분도. 그리고 이제 다른 관리의 첩을
빼뜨려가지고 자기 걸로 삼았다가 네. 궁궐에서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랬대요. 싸움 났구나.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 동생이에요. 평원대군이라고. 네. 걔의 첩이 초요갱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네. 그 초요갱을 또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또 형제, 형제 간에 바라보는 취향이 비슷할. 형 잠깐만 일로 와봐. 와. 혹시 초요갱 건드렸어? 아니? 아니 뭘 아니야. 요갱이한테 나 얘기 다 들었는데. 야, 걔 우리 집에 있는데 니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지? 벌써 갔냐? 벌써 갔어. 아이고, 친구야. 아, 동생이 여자까지 건드리고.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다가 끝내는 이제 죽어요. 세조한테 다 이제 죽이면 진짜요? 아, 왜 뭔 잘못했다고? 왕자네? 반란. 반란죄를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금성대군이라고 왜 수양대군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있잖아요. 그 사람 편을 들어주거든요. 얘가. 화이군이 형이. 바람이나 피지 뭘 또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까지 나가고. 라인 이렇게. 잘못 잡았네. 그러니까 줄을 잘못 선 거죠. 얘가. 그러니까요. 그래, 줄을 조금만 잘 섰으면. 30년대처럼 폭력객들이 많았다. 그죠? 네. 참 재밌네요. 화이군. 걱정인 거는 양녕대군 아시죠? 양녕. 어리. 아리인가? 예, 양녕대군이 모를 수가 없죠. 양녕대군. 양녕대군이 사실 왜 쫓겨났다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동생이 잘하니까 뭐 왕위를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여자 관계 문란해가지고. 양녕이 첫 번째인가요? 그렇죠. 첫째 아들. 첫째 장남. 그렇죠. 장 태종의 첫째. 네. 근데 여자 관계 너무 복잡했다. 예, 물론 뭐 얘도 그러니까 양녕이도. 여기저기 막 많이 건드렸지만 네. 무엇보다 이제 중추부 지사라고 해서 지금으로 보면 정 한 2품 정도 되는 사람이 고위 관리죠. 네. 곽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곽선의 첩이 또 어리라고 있었대요. 어리. 어리. 네. 어리. 어리어리. 그러니까 보면 어리어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 빠진다. 이름 귀엽다. 그 신하의 첩을. 그렇죠. 이제 어느 그 연애에 갔는데. 네. 어리가 있더래요. 완전히 빠져버린 거야. 아, 파티장에서 만나고 첫눈에 반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저 내시를 시켜가지고 왜 사양 넣는 주머니 있잖아요. 아주 귀한 귀한 선물 줬구나. 그게 왜 체험제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남자 홀릴 때 왜 여자들이 이걸 차고 다닌다잖아요. 네, 네. 페로몬 향수, 그쵸. 페로몬 아, 효과를. 그 주머니를 갖다 주면서 야 나랑 사귀자고 해라. 아. 그래 갔대요 내시가. 그랬더니 이제 어리가 난 이미 첩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마음은 고맙지만 못 받겠다. 아, 이게 저 어리 문제네. 어리가 이렇게 할 문제예요. 왜요?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면 아, 미련을 못 버린다고. 냉정하게 꺼내도 돼. 네. 그렇죠. 확실하게 꺼내. 하긴 그랬어요. 맞는 것 같네. 곽선이라는 사람이 또 딴 데로 갔대요. 어디 가요? 그러니까 일이 있어서 다른 지방으로 갔는데. 자리를 잠시 비운 틈에. 그동안에 양녕이가 보낸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쳐들어간 거야. 양녕이? 어리한테. 그냥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너 오늘 나 수청 들으라. 무조건. 안 되는데요? 이제 죽으려고. 아니, 마마, 저는 이미 첩이 옵니다. 내일로 죽었어, 걔는. 네? 내일로 죽어, 걔. 왜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야, 지금 잘 타. 줄 잘 타야 돼. 아, 저 지금 좀 졸리거든요. 그래, 가자. 아, 그래서 이제 데려갔대요. 데려간 거예요, 그냥? 데려갔는데 이제 태종이 이제 화가 났을 거니까 복을 받고, 이게 미쳤나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죠. 당장 되돌려주고, 되돌려. 니는 근신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기 뭐 태종은 개경에서 업무를 볼 때고, 정사를 보고 있고, 한양은 양녕이 맡고 있었대요. 왜요? 한때 두 궁을 왜 같이 왔다 갔다 운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잠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도중인데 어쨌든 양녕이 이제 서울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행정수도를. 네. 그래서 개경까지 불려가가지고 야단 맞고 어리는 쫓겨나고 네. 궁궐에서 네. 양녕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네. 일종의 왜 근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어리가 또 완전히 어리 빠져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양녕의 부인이 네. 친정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양녕의 부인이. 남편이 이상하다고. 근데 이제 왕이 될 건데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이랬더니 이제 친정엄마가 네. 살짝 어리를 불러가지고 데려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아, 친정엄마가 어리를 또? 몰래.
양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얘 하고면 또 계속 밤을 보낸 거야. 그리고 끝내는 애를 낳았대요. 어리랑 둘이서. 애를 낳았는데 이제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동생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좀 유모 좀 구해달라고. 아 누구 저 양양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양양의 반대파와 이제 선이 닿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소문이 났고 태종이 또 이제 일러바친 거지. 그래서 어리는 차명을 당하고 어리 차명 당했어요? 네. 그리고 저기 양녕은 이제 폐쇄자자고 되고 그런 얘기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네. 그 당시 이제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네. 강력한 이제 이시 종친들의 힘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이제 직군에 도움을 준 자기 처남 집안도 다 몰살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양녕이 첫째 네. 아들이 외갓집에서 자란 거예요. 외가 영향을 깊게 받을 수 있다 보고 얘가 정권을 잡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도 또 많이 이미 이쪽에 너무 있어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물론 개인적인 캐릭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태종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꾸짖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인간이 아니다. 내가 인간이냐. 사람 자식이냐 뭐. 그러니까 좀 양녕도 지금 이런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당시 또 정권 초기에서는 어떻든 도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비도덕적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또 자기 부하들의 어떤 여자를 함부로 취한다 이런 데는 거는 상당히 또 이 정권의 어떤 응집력과 서로 그렇죠. 연대성을 깨치는 아주 큰 파란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함부로 버리면 이게 위험하죠. 이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자기를 이어가지면 정권 초기 이 왕조의 기반을 다지 못한다 이래 보이겠죠. 이렇게 들으니까 대충 이제 그림이 네. 정확하게 이제 좀 그려지네요. 네. 아까 너무 좀 얘기가 뭐랄까 너무 말초적이었고 말초적 너무 그냥 그냥 신경만 자극한 이런 얘기였는데 전체적으로 네. 듣고 보니까 왜 양녕이 폐세자가 되는지 그래요 저 외설적이에요 왜 아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런 스토리가 있군요. 양녕이니까 네. 처가에서 오래 살았던 네. 거 이게 문제가 제가 알고 외가집에서 성장을 외가에서 많이 살았던 거 처가 아니 그 태종이 처가지 뭐 아 그렇죠 그렇죠 태종이 처가지 아니 틀린 말 했습니까? 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말 하면 이렇게 악어 때처럼 이렇게 달려들어서 하이에나처럼 뜯어대세요. 제가 언제요? 네.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아 이거 참 비유 좋다. 악어 때처럼 달려들어서 하이에나 때처럼 뜯어든다. 뭘 왜 저래 두 사람 줘? 아니 이게 비유가 좋다고요. 비유가.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피디님을 도와드려야겠네요. 제가. 안 되겠네. 아, 새로운 연합이 지금 구성되었습니다. 네. 항상 뭐 새롭게. 정점 연합. 네. 오늘 라인은 제 피디님 정점. 라인으로. 합정 연행을 거듭하는 거죠. 뭐든. 네. 계속 이합집산 하는 거야. 아, 뭐 하나 없네. 역시 라이벌이시네요. 합정 연행 이합집산. 네. 힘드네요. 유유상종. 아,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약합니다. 유유상종은 빨리 끝내요, 그러면. 정말 오늘 방송은 천하일품이었습니다. 천하일품 뭐예요, 진짜? 아, 하여튼 그 네. 바람둥이로 시작했지만 나쁜 놈으로 끝나. 나쁜 놈으로 끝났고 그런가 하면 이 조선 초기에 부도덕한 집권을 어떻게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했는지 왕들의 노력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었던 천하일품의 방송이었다. 아, 네. 그 시 한 수만 제가 들려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저번에 이제 우리 송강경철이 네네. 그 살송곳 이야기하고 아 저거는 번외편으로 아, 번외편 한 번만 합시다. 아 번외편으로? 네. 내용이 그만큼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아, 그럼 바람둥이 다시 한번 다음에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철의 시조를 포함해서 특집 방송 어떻게 3교시로 갈까요? 번외편으로 가시죠. 이거. 번외편. 시간 좀 짧아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번외편으로, 번외편으로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야